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지역 부동산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먼저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지역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광주광역시는 현재 대부분 10년 이상 된 노후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아파트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런 점들이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시중금리보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더욱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의 경우 에너지밸리와 한전공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면서 주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와 이 전라남도 여수가 높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의 조성과 마륵동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 입주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적정 입주량에서 인구수 대비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것 또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남 여수시의 경우 웅천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로 인해 수요자가 집중이 되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소호에서 웅천간 교량 건설로 여수시청과 접근이 향상되다 보니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 주택에서 신택지개발지구로 이동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가 전셋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심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지난해 4월 말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4포인트로 조사됐는데요. 네. 현재는 114.8포인트로 상승을 했고 전남의 경우 118.2포인트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곳 다 전국 평균치인 107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또 2018년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전년에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매매 가격에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광주 전남은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경제가 크게 발전된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또한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규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2018년 하반기 분양시장은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금까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